오늘 아침 서울에 있는 민국대학교 호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. 이 여성은 오전 6시 30분경 도서관에 가던 민국대학교의 한 여학생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발견 당시 물 위에 떠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현재 숨진 여성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 CCTV와 호숫가 주변을 정밀 탐색하고 있습니다. 아, 저 신원 파악 됐어. 저 여기 로스쿨 2학년이래. 이름 홍란이. 어젯밤에 나가고 안 돌아와서 룸메이트가 신고했고 그 변사자 지문 채취한 거 대조하니까 동일인으로 확인됐어. 야, 일단 저 잡것도 이나 좀 정리 좀 하자. 어? 한여름에 파리 때도 저것들보다 반갑겠다. 어? 파리 때면 다행이게 모기 때 피라나 때보다 더독하지. 이제는 사건 사고가 그냥 구경거리로 안 끝나요. 타인의 불행이 돈이 되는 세상이고 이게 무슨 지들 생업이야. 그러니까 저 득달같이 뭐야? 피자님 왜 저기 있어? 아, 쟤 진짜. 야. 야. 너 오늘 또 왜 이래? 일어나라 눈치 좀 챙겨. 지금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려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날 불러? 신호 나왔어? 핸드폰은? 핸드폰 나온 거 없어? 어? 아,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신호네 핸드폰이야. 내가 여기서 어제 뭘 들었거든? 호수 근처에서. 너 어제 여기 있었어? 제보자가 여기서 보자고 했어. 바로 여기서. 제보자가 고른 장소야. 자기한테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겠지. 나도 문자로만 얘기 나눴지만 이 학교 학생일 거라고 추측했고 외져서 11시쯤부터는 아예 인적도 없더라고. 더는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갈게요. 갑자기 핸드폰까지 꺼놓으시고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.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. 근데 별일 없으신 거죠? 연락 기다릴게요. 됐는데 확인했어요.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.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